군산동 동화쌤입니다. 학생이 과학 공부하고 정리해 놓은 건데 이제 답변합니다. 봅시다. 경어체는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그 높임말 쓴다는 거예요. 존경. 그러면 이 말투가 서술어 끝에 보면 높임말이 있고 그냥 평어체도 있죠. 평범한 체도. 그러니까 경어체는 존경하는 말, 높임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병렬과 직렬은 이렇게 직렬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고, 그러면 이게 직선이야. 됐죠? 그러면 병렬은 뭐냐? 이 선이 가다가 나란히 병, 나란히 이렇게 배치해놨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 하나. 건전지도 이렇게 하고 저항으로 했을 때는 이게 저항이거든요. 이게 직렬이에요. 병렬은 이렇게 선이 갔을 때 이렇게. 즉 이게 병렬은 이렇게 분산되겠죠. 네. 그래서 저항이나 전압이 직렬이냐 병렬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그래서 조금 다시 또 그걸 공부를 해야겠죠. 그걸 네가 정리를 하면 설명을 하겠죠. 저 공기 안에는 질소가 70%, 질소가. 그다음에 산소가 한 29%. 그다음 나머지 1%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질소가 많고, 그다음에 산소가 그 중에 일부겠죠. 질소와 산소, 공기와 산소 체계겠죠? 자, 과학 실험을 할때 보안경을 쓰는 이유가 자, 눈에 누적돼서 나쁜 기체가 들어가는지, 액체가 튕기면 어떡할 거예요? 불꽃도 그렇지만. 튀기기 쉽죠? 그럼 눈 깜빡깜빡하고 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경 쓰는 겁니다. 위험한 거할 때. 물질이. 자, 불꽃 반응 실험은 누가 했냐? 제 생각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과학, 자연주의 시대가 있어요. 뭐, 탈레스는 물이다, 뭐, 불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자연주의 과학 시대가 있었고, 그런 자연과학, 자연주의 과학, 자연주의 과학 시대에서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철학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중세가 끝나고, 또 여기 르네상스 오면서 여기 과학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 과학의 시대 전에 이 중세에 연금술사들이 있었어요. 연금술사들이 금을 바꾸려고 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했겠죠. 그러면 이 연금술사들이 했거나, 이전에 여기서 다 해봐서 다 태워보는 건 기본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자연주의 시대 전에 주술사들이 했어요. 요걸 집어넣으면 연기가 흰 연기가 나고 빨간 연기가 나고. 그래야 쫄지. 원시인들이. 그래서 나는 최초는 주술사들이 했지 않으나. 불꽃 반응 실험은. 이걸 내면 이색. 이 가능성. 근데 논리적인,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는 실험은 연금술사들이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현미경은 거울로, 예를 들어서 유리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투명도가 있어도 볼수 있는 게 제한이 되겠죠. 근데 원자는 너무 작아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더라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자현미경은 뭐라 그래?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현미경처럼 어떤 걸 확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전파나 이런 거, 파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 전자현미경이 더 커지니까 컴퓨터에 이 현미경의 프로그램을 넣고, 그러니까 원자를 관찰하니까 쿼크가 깨지는지 안 꺼지는지도 묻고 구성 성분도 보고 그럴 거 아니야.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것들을 관찰하는 실험 장치 하면 거의 뭐 학교 10개 분의 건물에다가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통과. 이해되세요? 정전기는 왜 건조한 날에 이렇게 똑같잖아. 예를 들어 습기 있는 날은 이 물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죠. 순수한 물은 안 들어오지만 이온화된 물에서는.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미세하게 흘러가는 거랑 어딘가에 갇혀 있다가 쭉 빠져나오는 거랑 했을 때는 전전기가 건조한 날에 더잘될 가능성도 있죠. 뭉쳐 있다가. 전류계하고 전압계는 기계를 좀 이따 뭐더라? 검색해서 한번 봅시다. 이제 전류를 검색하는 것과 전압을 검색하는 구조에서 이번 여기에다가 볼트로 잡느냐,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수치 읽는 것만 하고, 여기서
전류를 가는 것, 전압을 가는 것, 저항을 가는 것, 이렇게 스위치만 옮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꺼번에 기계 하나에다가 만들겠죠, 요새는.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죠. 지구는 자석일까? 이렇게 이제 지구도 자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오는 것 때문에 여기서 태양풍이 왔을 때 이거를 튕겨낸다, 이렇게. 그래서 생명체가 산다고 그러는 거죠. 저 염화수소 분자는 화학식으로 이렇게 화학 결합하니까 염소잖아요, 염소. 그럼 수소잖아요. 그럼 HCl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염소와 화학 결합한 수소. 근데 이제 HCl2인지 HCl 몇인지 뭐 요게 이제 숫자로 돼서 예를 들어서 NaCl 아마 나트륨인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썼을 때 NH3 그럼 이게 세 개가 되는 거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의 모양새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분자 이제 화학식으로 쓸 때는 이럴 때는 이건 화학결합이고 이건 뒤거 이건 앞에 거. 근데 이 숫자는 여기 3이 있을지 NaCl2일지 Na2Cl1일지 이거는 더 찾아보고 해야죠. 근데 쓰는 방식은 그래요. 다원자 이온은 여러 원자가 모여서 된 상태에 있는데 원자가 여러 개진 이온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 이것도 다원자 이온도 검사해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쓰죠. 어떤 게 어떤 게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는 결합을 잘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종류들이 있어요. 요거가 이그 무슨 기 무슨 기 무슨 기 했을 때 이제 화학에서 다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이건 결합을 잘해. 이게 다른 거랑 또 결합을 해, 별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걸 다 외워야 되거든요, 뭐. 이해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온의 상태나, 전하의 상태나, 이온의 상태면, 막, 음이온이나 양이온, 음이온이나 양이온,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이걸 다 배우면, 주기율표를 어느 정도 20번까지 암기해야 되고, 이게 몇 쪽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족과 이 족이 결합이 되기 쉽다는 걸 알아야 되고서 이뭐 예를 들어서 이온 결합이란가 공유 결합이란가 이런 것들 종류를 다 배워야 이걸 답변을 할수 있거든요. 자, 고우의 그림에는 다소 노란색, 이 노란색 이것 때문에 맞아요. 건강 많이 해쳤다고 화가들이. 그래서 노란색 앙금은 이게 나비기 때문에 중독돼 가지고 그게 정신병 원인이라고 일설이 있는데 거기서 보고 썼나? 어디서 보고 썼나? 그러니까 너무 남이 많아서 오랫동안 이걸 작업을 하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설이 자 전기 근데 확실하게 모르죠 왜 그럼 얘가 건강검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기력 방향에서 다른 전하로 대전됐을 때 서로 줄을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할까 이렇게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당연히 끌어당기는 거예요. 네. 자석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질문이 뭐지? 자석하고 아. 왜 N극하고 S극 다른 극을 이렇게 막 붙이면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왜 인력이 작용하냐고 플러스 플러스끼리 밀고 청력이 작용하고 좋은 질문인데 이건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볼게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왜 끌어다니까 그럼 이런 것도 가지고 플러스 핵이지 전자가 마이너스지 여기도 인력이 작용하거든 그러면 인력과 청력이 작용하는 거지 어디든 우주에서도 작용하고 그지? 그러면 요딱 끌어들이는 힘하고 튀어나가는 힘하고 평행을 이루니까 여기 주위를 도는 거지. 그랬을 때 강한 행력, 뭐 약한 행력 해갖고 나중에 화학에서 배우면 여기에는 뭐가 이온이 하나 떨어졌을 때이 문제가 축소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고 그러거든. 근데 네가 물어보는 건 근원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왜 당기냐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오케이, 좋은 질문. 나 과학선생님 물어본다 그랬었거든. 대전된 플라스틱 박테리 금속판에 한 작용은 어떻게 될까? 플라스틱 박테리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문지르면 마찰 전기가 잘 발생돼서 요게 플러스로 대전되면
금속판에 딱 닿기만 하면 이게 흐르기 때문에 쭉 흐르겠지. 전자가 전자가 쭉 흘러내려갔죠. 니크롬스는 양끝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회로를 연결했을 때 니크롬스는 왜 뜨거워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저항이, 니크롬스에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에 의해서 부딪히잖아. 전자가 전기에 이동하면서 그럼 열 내는 거야. 이게 니크롬선이 그런 거야. 그 열선이야. 그 난방기 열선이 니크롬선이야. 마찬가지야. 그럼 당연히 열이 발생하는 거지. 됐어요? 네. 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자성이 생길까? 이게 전자석이라는 건데 이렇게 여기다가 그죠? 니크롬선으로 다 감고 그러면 이 전류를 만들 때 애초에 자석이 여기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잖아. 네. 자석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잖아. 자석이 들어갔다 이게 터빈이야. 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운동을 때려 물로 때리는 거지. 물로 때리면 수력 발전.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로 이걸 때려갖고 이걸 돌려 터빈을. 이걸 이게 회전을 하면 이게 자석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유도전 전기가 흐르는 거야. 전기가. 그럼 거꾸로 전기를 흐르게 해서 요거에 자석을 뜨게 한다는 거잖아. 그치? 요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안에 있는 도체, 요 니크롬선 안에, 선 안에 있는 전기를 이동하도록 자극하는 거야. 운동에서 같이. 똑같이 전기를 자극해서, 전기를 자극해서 자성이 생기고, 이게 전자석의, 전자석 기능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근원적 문제네. 아 요렇게 만드는 원리는 알겠어. 발전기 원리는 그지? 네. 근데 전기를 흐르게 하면 자석이 생긴다. 그러면 자력하고 전기력하고 연관성 말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 전기력을 주면 자력이 생긴다는 거잖아. 그지? 요거 16도 63쪽은 봐봐. 뭐가 나오는지. 여기서 실험을 했을 때 나침반이 전류가 흐르는 쪽으로 이렇게 뭐지? 전기 하니까. 전기가 흐르는 쪽에서 네. 전기에 쓰면 이렇게 힘과 전기력하고 자기력하고 그러면 이거 찾아보면 되네요. 자성과 전류의 관계. 이거는 자성이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전기력이 전기 이렇게 도선이 흐르면 요만큼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다 자석을 놓으면 이 전기장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성을 띄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질문해서 나는 이렇게 오해했지. 전류를 흐르면 자석이 된다고.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요 공간 알겠죠? 네. 똑같이 여기에 자석이 자기장을 형성해. 그럼 자기장과 전기장의 관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성에 의해서 지구도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면 방향성이 이렇게 되잖아. 갈 때. 네. 아, 여기에서 S극에서 N극으로 흘러가거든. 그런 거하고 요 전기가 흐르는 방향하고 영향을 미쳐서 자석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지. 됐어요? 네. 그러면 뭐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다원자 이온하고 요 13번 뭐? 요거 책 봐봐.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모르겠다 그치? 네. 왜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땡긴가? 당연히 외웠잖아. 그러니까 전하를 띈 동물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긴다. 이건 자연의 당연한 현상이야.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두 개가 있는 당기는 힘을 발휘하는 두 개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것까지 밝혀졌는지는 모르겠다고. 나 누구 물어본 거니까 없어서. 이거 네가 처음 물어본 거거든. 잘 물어본 거야. 근데 어쨌든 찾아야 될 거는 뭘 찾아봐야 된다고요? 다원자 이온. 다원자 이온. 종류들이 쭉 나올까 해서 그런 거야. 다원자 이온. 다원자는 이렇게 원자들이 집단을 이뤄서 하나의 길을 만드는 거거든. 같이 움직여 얘네들이.
NHO3 질산 이렇게. NaCl은 CL이 두 개가 나눠진 거잖아. 그럼 이것도 어쨌든 NaCl인데, 그렇지만 HNO3는 그치? 물에 녹이면 H와 N, H도 있고 N도 있고 여기에 보면 그치? 오가 각각 이온이 되는 것이 아니라 H 플러스와 NO3 이렇게 두 종류로 돼. 그러면 요 NO3 마이너스 있죠 이거. 네. 요게 다원자 이온이야. 그러니까 NO3 마이너스처럼 한 개처럼 움직이는 이온을 다원자 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 NO3 마이너스는 굉장히 결합력이 강해서 잘안 떨어져. 웬만해선 다원자 이온들은. 근데 이런 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 이렇게 OH 마이너스 NH4 플러스 SO4E 마이너스 CO3E 마이너스 MNO 마이너스. 요성 써놔야 되고. 다원자 이온은 이런 것들이 있어. 등등 되게 여러 가지로. 그럼 이걸 뭘 배워야 되냐? 화학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덩어리로 움직이는 다원자 이온들이 네? 따로따로 다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록, 결합된 부록이야. 레고를 결합해놨어. 이건 항상 쓰는 조합들이야. 그럼 그거 갖다 턱 붙이고, 탁 붙이고 하는 거야. 이건 하도 오래 써가지고 단단하게 뭉쳐있는 거고. 다원자 이온 알겠어요? 네. 또뭐 찾아가야 되지? 그럼 다 찾았나? 네, 다시 한 그럼 지금 질문이 뭐였죠? 번. 뭐요? 아. 그러면 이런 똑같지? 양극과 연결은 인력은 왜 발생하냐 이런 건지 그치? 안 나올 것 같죠? 입력과 청력 발생하는 이유. 생깁니다. 뭐죠? 없는데? N극과 S극에서 불어요. 힘이 불어쳐서 그래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왜 힘이 그게 부딪히냐고. 그치? 과학 선생님 오시면 여쭤보고.